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성균관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전에 공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네,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네, 저희 쪽으로 지금 공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 올 시즌 개막전에서 양팀 모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희 쪽으로 공이 한번 네. 한 번 더 와서 네.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아주 네.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올 시즌 두 팀 모두 가장 강력한 팀으로 꼽히는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인데요. 두 팀이 시즌 초반 맞붙는 만큼 기선제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 두 팀 모두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팀인데요. 저희가 일단 경기 전 주장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선수들의 인터뷰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원중 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성균관대가 아주 강력한 또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주장으로서 선수들 함께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동계훈련을 좀 조직적으로 훈련을 많이 했고요. 좀 애들끼리 연습 게임을 하면서 말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좀 말을 말을 잘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홈 경기입니다. 동생도 오고 네. 여자친구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소 집에서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제 집과 학교 어떻게 생활이 좀 다르신가요? 집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네. 또 밖에서는 또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동생이 네. 친한 척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첫 번째 경기 조선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기세가 좋은데 오늘 부모님께 특별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다쳐가지고 1년을 휴학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첫 게임을 잘하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동안 부모님이 많이 옆에서 힘써줬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참 잘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원중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경기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황경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경기대학교가 또 첫 번째 경기에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주장으로서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겨울 동안에 저희가 작년에 조금 안 됐던 거 체력적인 부분이나 세트 플레이 같은 거 좀 열심히 준비하면서 했는데 첫 경기 때 저희가 좀 원래 하는 실력보다 더 잘 나와가지고 네. 좀 분위기도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팀 내 선수들 간의 화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선수 참 말 안 듣는다는 선수 어떤 선수 있을까요? 최영규 선수가 제 말보다는 감독님 말을 네. 살짝 항상 핑계를 대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저희 팀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따끔하게 주장으로서 해주시죠. 경기야 살 좀 빼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를 맞이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전을 비롯해서 남은 시즌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는 또 당연히 우승이고 이번 게임 다음 경기가 중부대랑 이제 경희대 경기인데 분위기를 잘 타려면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겨가지고 기분 좋게 주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경기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황경민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양 팀 모두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열리는 경기인 만큼 또 오늘 승리하고 꿀같은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두 팀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중들이 네. 찾아줬는데요. 먼저 성균관대학교 선수들 라인업이 보이네요. 네, 박지윤, 이원중, 김준홍, 김정윤, 임성진, 강우석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기대학교 벤치의 모습이고요. 경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명관, 정성환, 정태현, 황경민, 최연규, 최명근 선수가 오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모두 파이팅이 굉장히 좋은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두 팀 모두 지난주 1주차 경기 때와 똑같은 라인업으로 오늘 경기 출전을 하고요. 네. 이제 고무적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점은 경기대학교는 황경민과 정태현, 성균관대학교는 김준홍과 가홍석 선수가 득점을 많이 책임져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선수들의 활약 대결이 아마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성균관대학교는 조선대를 상대로 해서 3대 0 셧아웃 게임을 펼쳐줬었고 경기대학교는 목포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두 팀 모두 완승을 거뒀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각자의 보완점을 찾아서 오늘 경기를 더 수월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졸업생들이 많이 또 프로로 진출한 선수들도 생기면서 올 시즌 전력이 다소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었거든요. 네, 많은 팀 감독들이 전반적으로 대한리그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두 팀 올 시즌 선전하고 있으니까 오늘 경기도 좀 제대로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루키들의 활약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임성진, 강우석 뭐 이런 선수들이 가장 돋보이는데요. 그렇죠. 두 선수들의 활약에 오늘 좀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선대를 상대로 해서 12득점 또 팀 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신입생들 사이에서는 다른 학교 선수들에게도 들어보니까 네. 강우석 선수가 겨울에 가장 잘하고 컨디션이 좋았다고 다들 입을 모았는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1세트 경기가 잠시 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제 수원 캠퍼스 실내 체육관에 왔는데 관중들이 이렇게 많나요? 그렇죠. 오늘 졸업생들도 네. 많이 찾아왔고요. 네. 지금 앉을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관중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저희 중계석 뒤쪽으로도 서서 이제 경기를 관전하시는 팬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뭐 학부모님들과 서포터즈 그리고 여자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네, 열기가 아주 뜨겁죠. 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1세트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원중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원중 선수 지난 시즌에 깁스를 하고 다니는 모습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올 시즌 발목 부상을 딛고 다시 한번 코트에 서는 모습입니다. 부상을 딛고 이원중 세터의 서브가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내려찍은 공. 이번엔 성균관대학교가 공을 잡을 때. 네, 캐치볼 범실이죠. 김준홍 선수. 네. 1세트 초반부터 조금 다소 아쉬운 실수로 출발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의 네. 최명근 선수 서브 준비하죠. 네, 최명근 선수 4학년 학생이고요. 최명근의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왼쪽에서 득점 성공. 네, 지금 이원준 선수 토스가 살짝 빠졌는데 김준홍 선수가 공을 차분히 바라보면서 득점 만들어줍니다. 어제 한양대학교와 이제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도 각 팀의 에이스들, 주포들이 터져줘야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해결사들이 이렇게 한 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강우석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공을 받아냈습니다만 그대로 터치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 성균관대 리베로가 황경민 선수의 대각 공격을 계속해서 디그로 걷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디그 반격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경기 초반 자신들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브가 좋은 최영규 선수 서브가 살짝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많이 밀려 나갔죠. 힘이 좀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경기 초반 양팀 선수들이 오늘 또 각 팀의 감독들을 만나봤는데 성균관대학교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소 긴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그렇죠. 홈팬들의 응원이 굉장히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네.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김정현 센터 중앙에서 공격 내리꽂습니다. 아, 정태현 나이스 득점이에요. 정태현 선수 지난 목포대학교전에서도 12득점 그렇죠. 기록을 했습니다. 황경민 선수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책임지면서 본인의 실력을 과시해줬죠. 황경민 선수도 부상으로 올 시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민 높이 뛰었고요.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백퍼스 오른쪽. 네, 지금은 그냥 밀려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웃입니다. 약간씩 리시브에 대한 초반 각 팀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김준호 선수 지금은 공격이 살짝 벗어났죠. 황경민 선수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 황경민의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황경민 선수 지난 시즌에 발목 부상으로 살짝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드래프트를 자신이 직접 연계할 정도로 의욕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한 시즌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가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였죠. 김준홍 지난 조선대학교전은 역시 12포인트. 김준홍 네이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득점 성공 경기대학교입니다. 최연규 양팀 선수들 시원시원하게 경기 초반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네, 정성환 선수 서브 넣습니다. 정성환의 서브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김준홍 블락 성공. 네, 넘어왔고요. 경기대학교의 득점. 아, 이번에는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고요. 연타 블로킹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태현 때려야죠. 다시 한번 블락 아웃시키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지금은 오히려 성균관대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경기대학교 네. 선수들 차분하게 침착하게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의 공격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못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에 네. 정태현 선수가 이렇게 해결을 해줌으로써 또 유리하게 점수를 가져왔죠. 계속되는 정성환의 서브 2단 이번에는 왼쪽을 봤습니다. 네, 디그 됐어요. 받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높게 올려줬고요. 그대로 스파이크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지금은 정성환 선수 공격 범실로 보이고요. 정태현 선수 공격 범실이고요. 양팀 이상열 감독과 신선호 감독 지금도 화면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유서현 선수, 황태기 선수, 석정현 네.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보이죠. 오늘 또 다른 선수 결혼식이 있다고 또 네, 들었는데 그래서 다들 정장을 빼입고 방을 내고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구 선수들 하면 또 꽃미모 이제 뭐 또 훈남 선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실력도 좋고 또 네. 얼굴도 훈훈하고 배구 팬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대학교가 3점 앞서 있습니다. 네, 경기대 김명관. 김명관의 서브 오바이드 토스 이번에 왼쪽 밀어준 공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경기대학교. 오늘 경기대학교가 블락에서 초반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우석 선수가 비교적 단신이지만 그래도 발빠른 공격으로 득점을 잘 만드는 선수인데요. 지금은 네. 좀 아쉬움에 입을 다물어 봤습니다. 김명관 세터 이제 장신 세터의 계보를 또 잇게 되는 김명관 선수인데 또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였습니다. 양팀 경기 초반 분위기 경기대학교가 조금씩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양팀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조직력 면에서 경기대가 한 발 앞서는 모습입니다. 성균관대학교도 아무래도 신입생들의 활약을 또 이제 신선호 감독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도 뭐 적극적으로 코트 위에서 플레이로 펼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하는 신입생들이어도 또 대학리그에 적응하는 기간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네. 경기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점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경기대학교가 넉 점 앞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명관 이번에는 리시브 제대로 됐고요. 속공 공격 받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번에 왼쪽을 맞습니다만 그대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선수들이 의식적으로 또 블락커들을 피하기 위해서 꽉꽉 때려봤었는데 그렇죠. 정태현 선수 지금 블로커를 너무 의식한 걸로 보이고요. 조금 더 각을 정교하게 내줬다면 아마 코트 안으로 들어왔을 텐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박지훈 센터 강력한 서브 이번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지금 성균관대가 한 점 한 점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서브 범실은 줄여줘야겠죠. 양팀 선수들이 이제 뭐 범실에 대한 부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경기를 보면 범실은 오히려 경기대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경기 초반 경기대가 더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태현의 서브 블락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최명근 선수 손끝에 걸렸죠. 오늘 경기 초반 이제 높이를 활용해서 경기를 수월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경기대학교 지금 블로킹이나 유효 블록만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상열 감독은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태현 서브. 다시 한번 정태현의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정태현 선수 파워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이렇게 네. 정확도 면에서는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또 등에 업고 있는 성균관대학교고요. 네, 이원종 세터 서브 넣어야죠. 이원종 선수 오늘 동생도 이제 경기장에 함께 와줬거든요.
더 힘이 나겠네요. 네, 2단 오른쪽 내려꼽습니다. 지금은 최영규. 경기대 김명관 세터 상대 블로커를 잘 따돌려서 최영규 선수에게 찬스볼 만들어줬죠. 세터들의 이런 볼 배급, 또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터들의 지략 대결이 팀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명근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왼쪽 밀어준 거.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백토스 다시 한번 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세트부터 블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성환 선수 지금도 포효하는데요. 경기대 선수들 지금 상대의 공격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입장으로서는 이런 블락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파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우선 리시브를 빠르게 세터에게 연결을 해서 조금 더 빠른 플레이로 상대 블로킹이 완전히 세팅되기 전에 뚫어내야겠죠? 최명근의 서브. 네, 리시브 잘 됐어요. 2단 김한우의 공격. 임성진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성균관대 이완종 세터가 노블락으로 아주 잘 빼줬죠. 그렇습니다. 임성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사실은 공격 성공률이 많이 낮았거든요. 오늘 좀 자신감을 많이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강우석 서브 넣어줬고요. 2단 왼쪽 갑니다. 디그 됐어요. 받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번에도 블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왼쪽 공격이 계속해서 블락에 막히는 모습이거든요. 성균관대학교. 그렇죠. 지금 최영규 선수, 정성환 선수 블로킹에 지금 빈틈이 없어요. 임성진 선수 뚫어내기에 좀 힘들었고요. 점수 어느덧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무대와 확실히 대학교 무대에 임성진 선수가 조금은 더 적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규 강력한 서브 다시 한번 밀어놓은 공. 다이렉트 킬로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네, 중앙에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경기대학교고요. 지금 성균관대학교는 이지율 선수가 리시브를 잘 버텨줬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길게 넘어간 게 좀 뼈아픈 실점이 됐습니다. 이상열 감독은 뭐 경기 초반 자신의 의도한 대로 경기가 잘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선호 감독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가라 경기대! 아! 지금 홈팬들이 워낙에 또 이제 또 네,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네, 네. 생생합니다. 네, 현장에 함께 오시면 더 즐거운 또 대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균관대 선수들 지금 계속해서 상대 블로킹에 공격이 막히고 있지만 오히려 더 과감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신 있게 빠르게 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뭐 자기 게임 아니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또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네, 여유롭죠. 이번에 네, 임성진 선수 끝까지 따라가 네. 봤는데 아웃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는 살짝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선심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성균관대 득점이 인정됐고요. 일단 작전 시간 이후에 한 포인트를 따라 붙었습니다.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백토스 최영규. 오른쪽 뚫어냈습니다. 아, 오늘 최영규 선수죠? 네. 네, 최영규 선수 지난 경기에서는 8득점, 공격 성공률 30%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지금 초반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 성균관대학교 지역에서는 왼쪽에서 포인트를 올려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번에는 황경민입니다. 황경민의 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긴 하지만 경기대 선수들 범실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점수가 나더라도 대학 배구의 특성상 분위기가 한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득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순식간에 5실점, 6실점 연속 득점, 연속 실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중해줘야 되고요. 김준홍 높이 띄웠습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또 뭐 서브로서 리시브를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상대가 지금 빈틈이 없기 때문에 리시브를 흔들고 세터가 더 많이 움직여서 흔들려서 토스를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정성환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리시브가 약간 불안했고요. 왼쪽 밀어줬습니다. 스파이크! 아, 임성진 선수 지금은 3인 블로커가 따라왔기 때문에 블로커를 피하기 위해서 직선 코스를 좀 노려봤는데요. 많이 휘어져 나갔습니다. 아쉽게 계속해서 점수를 내주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정성환 대각선을 봤는데요. 선수들이
오늘 1세트 집중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 선수들 아직은 완벽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빨리 몸이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 루키 임성진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성진! 임성진의 강력한 서브! 아, 좋은 서브예요. 받아줬고요. 백터스! 최영규! 오른쪽! 이번에는 네, 많이 밀려나갔죠. 네, 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영규 선수 상대 블록과의 손끝을 보고 의도적으로 밀어쳤는데 공이 너무 붕 뜨고 말았습니다. 6점 차 성균관대학교. 이번 공격이 1세트 가장 중요한 또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성진 선수 계속해서 날카로운 서브 넣어줘야 되고요. 임성진의 서브. 임성진. 잘 받았어요. 받아냈습니다. 왼쪽 밀어준고 커버됐어요.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중앙에서. 나이스 디그. 왼쪽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스파이크. 저희 카메라를 때려버린 경기대학교. 네, 정태환 선수. 네, 일단 뭐 저희 카메라가 지금 약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득점을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그렇죠? 때려야겠죠. 네. 정태현 선수. 카메라쯤이야. 네. 다시 한번 2단 맞춰갑니다. 뒤쪽에서 속공 공격. 지금도 리시브 불안했는데 이원준 선수 넘어갈 수 있는 공을 센스있게 잘 잡아줬습니다. 2단에서 뒤쪽으로 속공까지 연결시켰던 성균관대학교입니다. 6점 차의 점수는 계속되고 있고요. 박지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강력한 서브 들어갔고요. 왼쪽에서 직선. 네, 나가는 모습이죠. 성균관대학교가 일단은 한 포인트 더 따라갔습니다. 네, 지금 성균관대학교 선수들 황경민 선수가 후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 에이스 황경민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황경민 선수 쪽으로 서브를 계속해서 넣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박지윤입니다. 박지윤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2단 다시 한번 블락 성공. 성균관대학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경기대학교 세터 김명관 선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 듯 보이는데요. 집중해서 끝까지 경기 끌어가야 됩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넉점차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세트 후반이라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넉점차까지 쫓아오면서 1세트 경기 결과 상관없이 2세트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여기서 더 주게 되면 3점차, 2점차가 되면 또 경기대 선수들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오전에 조금 일찍 와서 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봤는데 야구부, 배구부, 뭐 농구부 선수들이 오전 또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 대학 스포츠가 상당히 발달해 있는 팀이죠. 네. 또 선수들끼리의 교류도 있는 것 같고 또 토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놀고 싶을 텐데 늦잠 자고 싶고 선수들의 열정과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8대 14, 넉 점 앞서 있는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조금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박지윤 다시 한번 높게 띄웠습니다. 박지윤 리시브 서브에이스까지. 성균관대학교가 확실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은열 리베로가 무너졌는데요. 경기대학교가 1세트 초반 리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네. 여러 선수에게 골고루 볼을 배분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계속해서 흔들린다면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박지윤입니다. 박지윤 네, 이번에 리시브 받아냈고요. 왼쪽에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코치아웃 아니냐 주심에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스파이크를 직접 때린 최영규 선수가 가장 네.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안 맞았다고! 안 맞았다고! 저희 주변에서 네, 성균관대학교 홈팬들의 육성을 또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지윤! 서브 계속 되죠? 리시브 받아냈고요. 이번에도 왼쪽! 지금 됐어요. 성균관대학교 연속 등점! 갑니다! 네, 지금 강호석 선수의 공격 코트 안으로 들어왔다는 판정입니다. 대각선으로 날카롭게 공격을 꽂아 넣었습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도 다시 한번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를 잘한다!
경기 초반 성균관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두 개 연속 불렀었거든요. 네, 그렇죠. 경기대 선수들 지금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무서운 기세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한 모습인데요. 침착하게 경기 다시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가 경기 초반 리시브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공격을 네, 풀어줬었는데 이제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강력한 서브를 통해서 또 리시브를 흔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성균관대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성균관대 선수들이 네.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저희 옆쪽으로 보이시는 또 이제 학생들이거든요. 네, 수많은 인파가 보이시죠? 네, 아,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또 한번 흥겹게 춤 사위를 보여줬고요. 네, 경기대학교 선수들 아직 본인들을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박지윤의 서브 네트 밖으로 들어갔습니다. 2단 다시 한번 왼쪽 가는데요. 손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2단 세팅 백토스 오른쪽 공격 성공.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성균관대학교 김준홍 선수입니다. 18대 18 성균관대학교 실내 체육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 경기대학교 지금 김명관 선수가 계속해서 최영기 선수에게 공을 맡기고 있는데요. 황경민 선수가 호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박지윤의 계속되는 서브 리스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뒤쪽으로 주광호의 공격 막혔습니다. 네, 지금도 김정인 선수 블로킹 터졌죠. 김정인의 블락 성공. 성균관대학교가 경기를 뒤집어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홈팬들이고요. 네, 김명관 선수 경기대 빨리 중심 잡아줘야 됩니다. 박지윤의 서브 서브 에이스까지 터져줍니다. 아, 박지윤 선수 지금 몇 연속 서브인가요? 계속해서 오늘 서브로 기선 제압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완전히 말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의 페이스에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조금 침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윤, 박지윤의 서브. 네, 이번에는 네트에 걸리고만 해요. 하지만 성균관대학교가 보여줬던 연속 7득점인가요? 그렇죠. 지금 박지윤 선수에게 많은 네.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고 있죠. 20점 고지에는 성균관대학교가 먼저 안착을 했고요. 네, 지금 점수는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하거든요. 경기대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박지윤 리베로 원포인트 서버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리시브가 약간 불안했고요. 성균관대학교 강우선 왼쪽 이번에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블로커 맞지 않았죠. 점수 20대 20 경기대학교가 1세트를 조금 쉽게 가져가는 듯 했었는데 일단은 팽팽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지금 상대 연속 범실로 한숨 돌렸고요. 박지윤, 박지윤의 서브 리시브 밀어줬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한번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강우석 선수 오늘 공격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데요. 지금도 직선 패스가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앞서 나갈 때 이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또 승리를 위한 비결이 될 텐데요. 네, 다시 경기대가 21대 20으로 리드 잡았고요. 박지윤 선수 연속 3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임성진 쪽이죠. 2단 백토스 오른쪽 받아냈습니다. 경기대학교 하지만 성균관대학교의 포인트. 네, 지금은 황경민 선수가 디그를 하기 위해서 공을 걷어 올리는 과정에서 캐치볼이 일어났다는 주심의 지적입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응원 팀장들이신가 봐요. 아, 또 이제 뭐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또 좋은 추억거리도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균관대 오늘의 홈 개막전이기 때문에 네. 열기가 더욱 뜨겁죠. 이원중 세터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21대 22 20점대 이후로는 선수들이 한 점씩 주고받고 있는 상황. 결국은 집중력 그리고 실수 범실이 1세트의 향방을 갈 것 같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지금 양인식 세터를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했는데요. 양인식 조금 길게 갔습니다. 왼쪽 밀어준 공 손에 걸렸고요. 다이렉트 킬 성공. 아, 강우석 선수 지금은 행운의 득점이죠. 다이렉트 킬 공격이 네트에 살짝 걸렸는데요. 굴절되면서 상대 코트의 빈 곳으로 잘 떨어졌습니다. 22대 22 경기대 멋있다. 경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강우덕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강우석 잘 받았어요. 받아냈고요. 왼쪽에서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황경민 선수 오랜만에 시원한 득점 하나 나왔네요. 23대 22 다시 한 점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경기대학교. 이번 또 공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연규 선수 서브 잘 넣어줘야죠. 최연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개 서브에서 지난 경기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네, 오늘은 서브 감각이 아직 살아나지 않은 것 같죠. 아무래도 이런 위기 상황, 양 팀의 접전 상황에서는 또 서브에이스가 굉장히 또 주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시즌 이원중 선수 부상의 빈자리를 메워주던 세터 정승현 선수가 서브를 넣기 위해 투입했습니다. 정승현의 서브, 리시브 맞춰 올라갑니다. 일단 성균관대학교 득점 찬스. 김준호. 오른쪽! 뒤로 됐어요.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입니다. 왼쪽에서 차근차근 맞춰갑니다. 2단 다시 한번 공격 성공. 네, 결국 뚫어내는 황경민. 역시 황경민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득점이었습니다. 황경민 선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첫 번째 공격이 막혔을 때 좀 당황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트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경기대학교 황경민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황경민. 네, 지금 안전하게 서브 넣어줬는데요. 리시브 약간 불안합니다. 밀어줬고요. 오른쪽! 빌락에 막혔습니다만. 네, 터치 아웃이죠. 빌락 아웃시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24대 24 듀스입니다. 이번에 리시브가 좀 불안하면서 조금 공격에서 매끄럽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김준홍 선수 고학년이 되면서 책임감도 더 커졌죠. 지금 좋은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김준홍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홍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2단 백토스 오른쪽. 네, 지금은 경기대학교 김명관 선수의 투수가 좀 흔들렸거든요. 네. 최영기 선수 계속해서 1세트 후반부터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면 임성진 선수가 또 초반에 있었던 범실을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블락으로 마무리해줬었고요. 김준홍의 서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서브로서 1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 결국은 서브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냅니다. 아, 1세트 경기대학교가 조금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경기대학교는 큰 점수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1세트를 내준 게 굉장히 뼈아프겠죠. 성균관대학교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대역전극 1세트에 이뤄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1세트 경기. 선수들의 집중력이 빛났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균관대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브로 한 점 한 점 따라간 것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쇼호스트 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시원식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2018 뉴스포츠 마케팅 러너 즐거움을 열어드립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구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2세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세트 성균관대학교가 대단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박지윤 선수의 연속 서브가 정말 큰 결과를 가져다 줬고요. 1세트 기록을 보면 두 팀 다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공격 성공률에서도 경기대학교 37%, 성균관대학교 36%로 두 팀 모두 저조했고요. 네. 범실도 경기대학교 13개, 성균관대학교 10개로 범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2세트에는 어느 팀이 먼저 단점을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반 리시브 경기대학교의 리시브를 또 열심히 흔들어주면서 과감한 서브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경기대학교가 1세트 앞서 갔었던 분위기를 지켜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가 서브에서 3-0으로 앞섰는데요. 네.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좋은 서브를 넣어줬던 박지윤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2세트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꼽습니다. 아, 네. 이원중 세터 지금 완전히 자신감 회복한 모습이죠. 확실히 1세트의 분위기 2세트 초반부터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세터가 얼마나 공을 잘 세팅해주느냐에 따라서 공격수의 성공률이 확연히 갈라지는데요. 지금 이원중 선수 좋은 토스 보여줬습니다. 세터가 이제 뭐 오케스트라도 비유하자면 지휘자 정도 되겠죠? 그렇죠. 마에스트로죠. 네. 이번에도 중앙에서 타이밍이 약간 맞지 않았고요. 걷어 올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오른쪽! 네, 김준홍 선수 네. 지금 블록 아웃을 노려봤는데 자신의 손에 네, 또 맞고 본인에게 말았습니다. 맞고 네. 나갔네요. 하지만 김준홍 선수 1세트 듀스를 끝내는 서브 에이스를 보여줬던 선수죠. 1세트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줬었던 성균관대학교였고요. 경기대학교 이번에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최명근 선수의 또 서브가 걸리게 되면서 한 점을 성균관대학교에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네, 경기대 선수들 지금 계속해서 강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 서브가 범실 없이 잘 들어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시간차 네,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밀어줬습니다. 왼쪽에서 받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2명의 블러커 받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아, 지금은 선수들 간에 콜이 맞지 않았나요? 네, 지금은 최영기 선수가 공의 위치를 살짝 놓쳤는데요. 뒤에서 김명관 선수가 공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최영기 선수와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할 수가 없었죠. 성균관대학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좀 길었고요. 다이렉트 킬. 네, 받아냈어요. 정태영.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원점. 황경민 꺾었다리고 네, 아웃입니다. 황경민 선수 득점 됐고요. 황경민 선수가 위기의 상황에서 또 자신이 직접 해결을 해줬습니다. 아, 오늘 성균관대 리베로들 황경민 선수의 대각 코스를 완벽히 차단하고 있는데요. 황경민 선수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황경민에 대한 뭐 집중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워낙 황경민 선수가 에이스고 해결사이기 때문에 집중 견제에 들어갔고요. 최연규의 강력한 서브. 리시브 불안합니다. 2단 밀어준 공 왼쪽에서 일단 네트 밑으로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네, 블로킹 득점이죠.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가 1세트 초반에 보여줬었던 또 그런 강점들 2세트 초반부터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임성진 선수 아직 세터 이원중 선수와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은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공격 성공률이 그다지 좋지 못하거든요. 높게 뛰었습니다. 최연규 서브 받아냈습니다. 약간 밀렸는데요. 오른쪽 경기대학교 득점 찬스. 왼쪽에서 황경민을 막아냅니다. 네, 김정윤 나이스 블로킹이죠. 블락에는 블락으로 또 응수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팬들 저희도 이렇게 뜨거운 경기 오랜만이라서 그렇죠. 저희도 네. 상당히 설레네요.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까지. 아, 지금은 리시브 라인의 판단이 좀 아쉬웠죠.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이 성균관대학교 원정 와서 약간의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서브가 황경민 선수의 뒤쪽으로 정재 선수의 왼쪽으로 코스가 잘 파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김정윤 센터. 네, 지금 흔들렸어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2단 높게 올려준 공 때릴 수 없죠. 오른쪽 그냥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행운의 득점이 되네요. 네, 이원중 선수 지금은 좀 판단 미스인데요. 이 공은 이원중 선수가 받아줬어야 되는데 아쉬운 실점이 나왔습니다.
코트를 넘어오지 못할 거다 이런 예측이었나요? 네, 아니면 본인은 이제 두 번째 토스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가 아하, 받아주기를 네.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죠. 타이밍이 약간 맞지 않았던 성균관대학교 황경민의 서브입니다. 황경민 강력한 서브 들어갔고요. 왼쪽 임성진 어펄드경 이번에도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임성진 선수 1세트 1득점 공격 성공률 25%였는데요. 2세트에도 아직은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대학교도 강력한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고 있습니다. 황경민 황경민의 서브입니다. 2단 맞춰 올라가고요. 뒤쪽으로 공격 성공 블락아웃으로 다시 한 점 만들어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네, 지금 황경민 선수가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공이었는데 본인도 굉장히 아쉬움을 드러내네요. 2세트 막판에 있었던 양 팀의 시속 게임이 또 2세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홍 김준홍의 서브입니다. 강력한 서브 백토스 오른쪽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디그가 되는 듯 했는데요. 이원준 선수 네트 플레이에서 공을 살리지 못했죠. 경기대학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자신들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1세트 역전패 여파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경기대 선수들 아직은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2단 속공 공격! 박지현입니다. 네, 지금 양팀 모두 오늘 속공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성균관대 이원중 세터 지금 상대 허를 완전히 찔러줬죠. 말씀해주신 대로 주로 양쪽 측면에서 오픈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었던 양팀 선수들이었는데 변칙적인 다시 한번 속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최영기 선수가 피하다가 맞을 뻔했는데요. 유연하게 잘 피해줬습니다. 임성진의 서브가 좀 길었고요. 하지만 임성진 선수가 또 1학년으로서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거든요. 네,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은 저렇게 때려줘야 됩니다. 리시브 약간 밀렸습니다. 왼쪽 대각! 강우석 선수 지금은 코스 굉장히 잘 봐줬네요. 경기대학교가 빈 공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박지윤 선수 박지윤 지윤아 지기라 저희도 뭐 이제 중계 일단은 네 저희도 즐겁게 지금 네. 중계를 할 수 있고요. 박지윤의 강력한 서브 잘 뛰어났어요.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정태영 날아올랐는데요. 블락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강우석 선수 쪽이었죠. 성균관대학교 연속 득점 점수는 9대7 2점 차입니다. 깜짝 놀란 표정을 또 한번 지어보셨고요. 박지윤 네, 지금도 박지윤 선수 서브에서 사이드 아웃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경기대거든요. 일단은 리시브 받아냈고요. 석공 공격 그래도 중앙에서 빠르게 공격으로 마무리 지었던 양인식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김명관 세터가 세트 플레이 올려줬고요. 양쪽 날개에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속공수가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은 중앙에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정태현의 서브입니다. 넘어왔어요. 넘어간 공! 이번에는 경기대학교가 다이렉트킥을 노려봤었는데 네, 지금은 성균관대 범실을 지적하는데요. 일단은 선수들이 주심에게 판정에 대한 항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은 상대의 다이렉트킬을 블로킹으로 막아서는 과정에서 네트를 살짝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대학교 9대9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왼쪽! 이번에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네, 강우석 선수 서서히 본인의 득점력을 끌어올리고 있죠. 왼쪽에서 임성진, 오른쪽에 강우석. 왼쪽이죠? 네. 뭐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 아무튼 두 선수 신입생들의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투 레프트가 이제 강우석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성진 선수는 리시브 쪽으로 힘을 써주고 있고요. 아,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황경민 오른쪽 3단 연타 받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2단 왼쪽 출발했습니다만
막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이번에는 허용하지 않는 경기대 최명근, 최영규 선수였습니다. 두 명의 블락커들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또 제압을 했습니다. 네, 강우석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대각 쪽을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최명근 선수가 그쪽 코스를 잘 막아줬습니다. 10대 10. 최명근. 최명근의 서브. 두 선수가 약간 겹쳤었는데요. 디그 성공. 2단. 넘겨야죠. 3단 환경민입니다. 네, 환경민 나이스 공격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수비가 좋았고 환경민의 마무리까지, 이게 바로 경기대학교의 또 팀컬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균관대 김정윤 선수 손에 공을 때리면서 블로커 터치아웃을 유도했죠. 계속되는 최명근의 서브. 최명근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성공! 확실히 속공에 대한 양팀 선수들의 대처가 조금은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공을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공수보다는 좌우 날개 공격수들에 대한 견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틈을 노려서 김정인 선수 완벽한 속공 득점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중앙에서 호위 공격! 정확합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뭐 일단 공격 대 공격으로서 서브를 맞불 작전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브 대 서브, 블로킹 대 블로킹, 또 공격 대 공격으로 맞서는데요.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최영규의 서브 들어갔고요. 임성진 이번에도 왼쪽 날라올랐습니다만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지금은 정성환, 김명관 선수 블로커들의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임성진 선수가 뚫어내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단숨에 두 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1세트에도 성균관대학교가 흐름을 탄 이후에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었거든요. 2단 세팅. 이번에도 임성진 쪽이죠. 왼쪽. 이번에는 네, 김명관 선수의 손을 맞고 네, 나갔습니다. 김명관 선수 또 바로 맞았다고 손을 들어주죠. 11대 14.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센터가 서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황경민을 받고요. 다이렉트킥을 밀어넣는 순간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네,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상대에게 쉽게 실점을 허용했죠. 계속해서 황경민 선수를 노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황경민 선수가 리시브를 받고 공격을 바로 전환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정윤 다시 한번 황경민을 받습니다. 2단 세팅 석공 성공입니다. 네, 정성환 선수 이번에는 블로킹이 아니라 또 공격에서 득점을 하나 해주네요. 황경민 선수를 따라갔었던 성균관대학교 속공에 속고 말았습니다. 네, 그 황경민 선수가 지금 서브를 준비하죠. 황경민의 서브 점수 14대 13. 황경민, 황경민이 출발했습니다. 리시브 풀어냈고요. 다이렉트 킥. 네, 황경민 선수 지금은 안전하게, 점수가 팽팽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맞춰 때렸는데 이 부분이 또 주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시브, 저희가 뭐 리시브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양팀 선수들이 워낙 또 서브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리시브가 안 되면 다른 플레이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이번에도 한번 함께 떠봤었던 정태현 선수였었는데 네, 김준홍 선수 가볍게 득점 만들어주죠. 의도적으로 또 터치 아웃을 만들어냈었던 성균관대학교 한 점 뒤져 있습니다. 김준홍, 김준홍의 서브. 이 세트에는 양팀 선수들 범실이 조금 없었었거든요. 김준홍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또 네트에 걸리는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강서브 외에는 상대의 조직력을 흐트릴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서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속공 공격! 네, 잘 맞지 않았어요. 받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왼쪽 봤습니다. 왼쪽에서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박지훈 선수였습니다. 네, 박지훈 선수 두 손에서 블로킹 득점 터져줍니다. 박지훈 다시 한 점차. 임성진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성진 선수 굉장히 잘생겼네요. 네, 인기가 많은 선수고요. 네. 지금 네트 맞고 들어왔는데요. 경기대학교 백커스 오른쪽 봤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넘겨야죠. 3단을 넘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후위 공격! 공격 성공입니다. 네, 중앙에서 황경민 선수 공격 꽂힙니다. 확실히 황경민을 활용했을 때에 이제 경기대학교의 공격 성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황경민 선수 지금 리시브를 거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거든요. 이렇게 중요할 때 한 점씩 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김명관의 서브 리시브 불안합니다. 왼쪽 선택. 이번에도 네, 강우석 선수 범실이죠. 네. 지금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공의 안테나를 건드렸습니다. 이 세트 팽팽했던 초반의 흐름 경기대학교가 조금씩 앞서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성균관대 범실이 좀 많았죠. 1세트에도 두 팀 모두 범실이 많았는데요. 10개 이상 범실을 범했는데요. 이번 세트 범실을 줄여야 되는 과제가 급선무입니다. 이제 15점대까지는 양팀 선수들 한 점차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경기대학교의 집중력과 성균관대학교의 실수가 또 겹치면서 경기대학교가 석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1세트에도 9대 16을 뒤집었거든요. 네. 이번 세트에도 후반 집중력 발휘해줘야겠죠. 반면 경기대학교는 앞서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16대 9를 뒤집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긴장할 겁니다. 석점차 경기대학교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환의 서브 2단 백토스 오른쪽 내려갔습니다. 김준홍 작전 시간 이후에 포인트를 올려놓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네, 김준홍 선수 올해 3학년이 됐는데요. 2학년 때와 비교해서 공격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훨씬 예리해진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오늘 또 결정적인 순간에 블락으로서 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박지윤 선수. 박지윤의 서브 잘 받았어요. 2단 왼쪽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균관대학교의 포인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이제 터치 아웃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 경기대 선수들은 지금 터치 아웃이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심은 네, 일단 그대로 경기 진행합니다. 한 점차 다시 한번 박지윤. 박지윤 서브 리스브 불안합니다. 최영규 해결해야죠. 약하게 밀어넣는데요. 성균관대학교 득점 찬스.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네, 김준홍 선수 이번에도 큰 공격 하나 해주네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성균관대학교가 18대 18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김준홍 선수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준홍 선수가 좀 경기할 때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체중 감량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러닝을 열심히 하면서 네. 네, 정말 감독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노력의 땀방울의 결과가 오늘 또 코트 위에서 또 실력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1세트 양팀이 뒷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24대 26 성균관대학교가 한 세트를 먼저 가져간 상황. 2세트 역시 양팀의 치열한 공방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 선수들은 지금 2세트도 1세트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후반으로 가면서 동점 역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선수들 좀 자신감 가지고 서로를 믿으면서 플레이해야겠습니다. 박지윤의 연속되는 서브 강력합니다. 맞춰 올라가는데요. 2단 오른쪽 블락을 성공시켰습니다. 일단은 타이밍상 블락버들이 계속해서 공격수들을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박지윤 선수의 서브 작전이 굉장히 잘 통하고 있는 게 집요하게 황경민 선수 쪽으로 공략을 하면서 황경민 선수가 넘어지고 공격에 가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다시 한번 박지윤 서브 황경민이 받아줬습니다. 넘어졌고요. 백토스 오른쪽 공격 성공. 황경민 선수가 없을 때도 경기대학교가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이제 황경민 선수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 승부를 볼 수 있죠. 지금 득점을 내준 최명근 선수도 이번 시즌 센터로 출전하고 있지만 본래 포지션이 또 라이트였거든요. 네, 그 지금도 날개 공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19대 19 박지윤 리시브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꽂아넣습니다. 아, 오늘 이원중 세터 라이트 백토스 굉장히 깔끔하게 뽑아주네요. 깔끔하게 뽑아주면 선수들이 마무리를 잘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준홍 선수 입맛에 맞게 잘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을 만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었었던 김준홍 선수였고요.
서브 득점까지. 네, 지금 온열 선수가 완전히 아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판단 미스였죠. 성균관대학교가 1세트도 결정적인 순간에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쯤 되면 박지훈 선수의 연속 서브에서 성균관대학교가 계속 점수를 뒤집었기 때문에 박지훈 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21대 19, 두 점차 성균관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또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주변 쪽으로 가족들이 네, 네, 굉장히 또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나 또 이제 싱흥겹게 저게 요새 또 유행하는 춤인가 봐요. 네. 신세대 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TV 안 보시나요? 아, 저도 옛날 사람이 다 됐나 네, 봅니다. 아, 저희도 이제 힙합 관련된 프로그램인가요? 네. 네, 저도 요즘 대학생들의 네. 사이에서 어떤 춤이 대세인지 잘 몰라서 네. 네, 저희는 배구밖에 안 보시나요? 그렇죠. 배구쟁이죠. 네. 일단은 거짓말로 네, 이현준 선수 서브 넣고요. 이란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한경민. 한경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한경민까지 막힌다면 경기대학교 경기를 답답하게 풀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기대학교는 리시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김영관 선수가 다양한 세트 플레이를 만들기 힘들고요. 또 1세트처럼 블로킹 득점이 터진다던가 아니면 서브 득점이 터진다던가 뭔가 반전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토스, 다시 한번 황경민 막혔습니다. 네, 김준홍 선수 블로킹까지 가담해 주네요. 김준홍 때리고 맞고 자신이 직접 성균관대학교를 승리로 이끌겠다. 김준홍 선수였습니다. 네, 어느덧 4점 차거든요. 경기대학교 여기서 따라가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춰 올라갑니다. 백토스 석공 공격 디그 성공. 이번에 오른쪽 밀어넣기. 다시 한번 포인트 가져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네, 지금은 경기대학교의 네터치 범실이죠. 경기대학교가 2세트 마저 어려운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명관 선수가 많이 흔들리는데요. 조금 전에 최명근 선수와 속공 상황에서도 호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최명근 선수가 완전한 파워로 공을 때릴 수 없었거든요. 세트 포인트 이란 지금도 잘 맞지 않죠. 약간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잡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3단 넘겨냈습니다. 우왕좌왕 황경민입니다. 네, 이번에 상대 블로커가 완벽하게 따라오기 전에 공을 때려 넣는 황경민 선수고요. 지금은 강우석 선수의 블로커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그쪽을 노려봤던 황경민 선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뭐 약간 마음이 급한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저 지금 1점 남았기 때문에 빨리 네. 세트를 끝내고 싶을 거예요. 경기대학교 네, 양인식 선수 서브 넣죠. 양인식 흔들렸어요. 불안했습니다. 2단 밀어준 공 왼쪽에서 받아내고 있는 네, 경기대학교. 유효 블락 됐고요. 황경민 뜨죠. 황경민 공격 성공. 1세트도 경기대학교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내줬었거든요. 네, 경기대학교 지금 세 점 차이기 때문에 성균관대가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궁지에 몰렸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한 점씩 쌓아나가줘야 되겠고요. 반면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또 선수들을 2세트 마무리를 시키기 위해서 세 명의 성균관대 홈팬들의 네. 고발적인 춤사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춤의 네. 정체를 아시는 분들은 네. 좀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굉장히 또 배구 경기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홈팬들이었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의 활기 왕성한 패기가 네.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트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네, 양인식 선수 집중해서 서브 넣어주는데요. 다시 한번 흔들렸어요. 불안했습니다. 김준홍 블락에 막혔고요. 2단 다시 한번 왼쪽 봅니다. 대각선 나가네요. 네, 지금 김준홍 선수 첫 번째 공격에서 본인의 타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볍게 맞춰 때리면서 다음 공격을 노렸는데 공격이 아쉽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균관대학교가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2단 다시 한번 왼쪽 봤습니다.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결국 포효하는 김준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뭐 김준홍 좌우 양 날개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2세트 25대22로 성균관대학교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오늘은 날개 공격수들보다는 중앙에서 박지훈 선수나 김정은 선수 이렇게 블로킹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특히 박지훈 선수 서브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성균관대학교가 연속해서 두 개의 세트를 따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중요해.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체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코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을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구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세트까지 성균관대학교가 집중력을 발휘해주면서 두 개 연속 세트를 따냈습니다. 네, 오늘 경기 굉장히 팽팽하게 접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성균관대가 먼저 두 세트를 따내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주는 서브에이스 그리고 선수들의 범실을 묶어서 성균관대학교가 연속해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성균관대학교는 해결사 역할을 맡은 김준호 선수의 한 방도 굉장히 임팩트 있었죠. 그리고 황경민 선수를 끝까지 괴롭히는 성균관대학교의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황경민 선수가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이원중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중의 서브 다시 한번 황경민 받았고요. 속공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는 2세트 좀 어려웠던 이유가 리시브 성공률이 57%로 굉장히 좋았는데 리시브가 잘 됐을 때 공격 성공률이 42%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시브가 잘 돼도 득점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속공 공격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세트를 내줬죠. 이번에도 이 속공 공격 좌우 양 날개가 아닌 속공 공격을 통해서 양팀 선수들이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상대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흥미진진한 공격 패턴 중에 하나죠. 강우석의 강력한 서브 황경민 받았고요. 왼쪽 밀어줬습니다. 대각선 공격 성공. 네, 경기대학교 지금 계속해서 정태환 선수나 최영규 선수가 터져줘야 됩니다. 일단은 황경민에 대한 집중적인 또 이제 서브가 있기 때문에 이외의 선수들이 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그렇죠. 황경민 선수 2세트에 공격 득점 6득점 성공률 50%로 제목해줬거든요. 김명관 약간 밀렸습니다.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공을 살려냈습니다. 왼쪽에서 3명 뚫어내네요. 임성진이었습니다. 임성진 선수가 경기 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훌쩍 커 있을 거고요. 네, 경기대학교 지금 임재영 선수가 들어와 있네요. 성균관대학교 임성진, 강우석, 조용석 이런 신입생 선수들의 활약이 또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네, 나이스 디그예요, 이원중. 다시 한번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대각선 공격 성공.
아, 김준홍 선수 지금은 타점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상대 블로커를 따돌립니다. 신구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팬들의 열광적인 또 응원도 있고요. 김정윤 이번에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세트는 1세트에 비해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또 빛났었거든요. 네, 2세트는 범실이 확 줄었죠. 경기대학교는 범실 단 3개, 성균관대학교도 6개로 1세트보다는 4개 더 줄였는데요. 강력한 서브,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왼쪽 힙 상징! 하지만 끝까지 따라갔었던 경기대학교 3단 네, 넘겨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오른쪽 밀어넣기 2단 3단 배양 맞기네요. 네, 오늘 승리를 한다면 주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박지은과 김준홍 두 선수가 황경민을 바로 막았습니다. 화려한 또 스파이크도 물론 또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겠지만 이 블락킹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짜릿하죠. 김정현과 박지은이 높이로서 경기대학교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김준홍, 김준홍의 서브 2단 오른쪽!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네, 임성진 선수 코스 굉장히 잘 지켜줬고요. 임재영 선수 아쉬운 공격이 됐습니다. 공격에서 뿐만 아니라 블락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임성진 선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올 시즌 또 강팀으로 분류가 되는 이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김준홍!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네, 밀려 나갔고요. 지금 경기대학교는 어렵게 공격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하게 해결해줄 득점원이 없거든요. 황경민 선수가 후위에 빠져서 리시브에 가담할 때 정태현 선수나 라이트 쪽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라이트 최영기 선수도 1득점 20%밖에 안 나왔고 임재영 선수도 지금 공격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죠. 최명근의 서브가 네트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점수 6대4 두 점 앞서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임성진 오늘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단 석권 공격 이런 모습들이 경기대학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날개 쪽에서 공격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리시브를 잘 받아놓고 중앙에서 속공수가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양팀의 속공이 나올 때마다 포인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다시 한번 높게 띄웠습니다. 경기대학교 2단 왼쪽에서 대각으로 꽂아넣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김명관 선수가 직선 코스를 지키고 있었고 리딩 블로킹이 없었기 때문에 강우석 선수 손쉽게 득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 2세트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지윤, 박지윤의 서브 잘 뛰어났어요. 2단 중앙 우위 공격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세터 김명관 선수가 황경민 선수 외에 다른 공격수를 활용했을 때 그럴 때에도 득점이 잘 나줘야 되는데 득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쌓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 넘어간 분위기를 가져오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경기대학교인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박지윤 이번에도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경기대학교 황경민의 연타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네, 황경민 선수 본인이 흔들렸지만 또 본인이 해결해주는 모습입니다. 6대8 두 점차까지 쫓아붙고 있는 경기대학교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민, 황경민의 서브, 서브 득점! 네, 지금 임성진 선수가 받아야 될 공으로 보이는데요. 강우석 선수가 도와주려고 같이 손을 뻗다 보니까 임성진 선수 받으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경민이 서브 득점으로 경기대학교에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한 점차 다시 한번 황경민. 황경민 네, 잘 받았어요. 2단 오른쪽 높게 띄웠습니다. 공격 성공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김준홍 선수 오늘 경기력은 굉장히 정점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원중 세터가 양쪽으로 공을 계속해서 골고루 뿌려주고 있고 마무리 지어주는 선수들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또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원중의 서브
2단 속공 공격. 다시 한번 득점 성공 경기대학교. 네, 팀이 힘들 때마다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정성환 선수입니다. 정성환의 속공 공격. 경기대학교도 이 가져온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은 네, 경기대 선수들 포지션 폴트를 지적받는데요. 일단 한 판씩 밀려서 로테이션을 돌게 되는 배구의 특성상 선수들이 이런 미스는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나오지 않는 범실인데요. 네. 계속해서 한 점 차로 타이트하게 따라붙는 상황에서 이런 범실은 아쉽죠.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대학교가 점수를 쌓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포지션 폴트를 통해서 성균관대학교에 점수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강우석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다이렉트 킥! 임성진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오늘 굉장히 쐐기를 박는 득점이 나왔네요. 강우석이 넣어주고 임성진이 마무리 짓고. 사실 2학년 선수들을 이렇게 시즌 초반부터 과감하게 기용한다는 것, 뭐 아니면 도라는 성격의 또 용병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의 패기를 믿는 거죠. 일단은 1학년 선수들의 활약 멋지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네, 지금 경기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주심의 휘슬이 불고 나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나 봐요. 네, 경기 지연에 대한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요. 작전 타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경기대학교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우석 다시 한번 리시브가 풀어냈고요. 왼쪽 공격 성공 경기대학교입니다. 네, 경기대학교 임재영 선수를 빼주고 다시 최현규 선수를 넣어줍니다. 최현규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 4학년 맏형들이 조금씩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 임재영 선수는 2학년이고 경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최현규 선수를 더 믿는데 리시브 흔들렸고요. 뒤쪽에서 하지만 마무리. 네, 임성진입니다. 선수 네. 빠르게 위기 만회해주고요. 임성진의 포인트가 있었고요. 12대 9 석점차 앞서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정인의 서브 2단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세팅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읽었거든요. 네, 최명호 선수 지금은 상대 블로킹을 이용한다는 것이지만 좀 타이밍이 늦어서 블로킹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파해법을 찾기 위해 선수들을 다시 한번 벤치로 불러들이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3세트. 성균관대학교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 양팀 모두 이제 3대0의 완승에 또 개막전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성균관대학교가 벌써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좀 여러 명의 해결사가 보이는 반면에 경기대학교는 해결사가 많이 보이지 않죠. 그 차이에서 지금 점수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황경민이라는 주포를 또 성균관대학교가 집요하게 괴롭혀주면서 경기대학교의 또 경기력을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성균관대학교는 주포인 라이트 김준홍 선수가 라이트 포지션상 리시브에 가담하지 않고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김정윤 어바이드 토스 2단 석공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어른쩍 이번에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디그 후에 반격 기회가 왔을 때 공격이 이렇게 범실로 나가게 된다면 사실 추격이 좀 어려워지죠.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번 김정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오른쪽 밀어넣기 떨어졌는데요. 김정윤 2단 밀어줬고요. 3단 네, 몸으로 막았어요. 경기대학교 빈 공간 계속해서 살려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공격 찬스예요. 어른쪽 밀어줬습니다만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네, 최현규 선수 지금은 작정하고 그냥 빠르게 때려줬습니다. 이번에도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 끝까지 공에 집중하는 모습이. 네,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 좋았죠. 넉 점차 경기대학교 서브입니다. 정태현, 정태현의 서브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다시 한번 왼쪽
네, 최양규 단독 블로킹 터집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가 끌어올리기 위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네, 이원주 선수가 지금 임성진 선수에게 공을 주기 전에 임성진 선수를 물끄러미 한번 쳐다봤는데 최양규 선수가 그 점을 놓치지 않고도 잘 따라가서 블로킹 만들어주네요. 일단은 임성진을 한번 막아냈고요. 이어지는 서브에서 네,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정태환 선수 살짝 욕심을 냈죠. 경기대학교로서는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태환 선수 지금 첫 서브는 맞춰 때리고 두 번째 서브는 강하게 넣어줬는데요. 그 부분에서 범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활약 김준홍 2단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공격 성공 황경민이었습니다. 네, 김명관 선수, 황경민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는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계속해서 사용해줘야 됩니다. 석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양인식 세터죠. 네. 네, 원포인트 서버 투입됩니다. 서브에서 성균관대학교 리시브를 어느 정도 흔들어줘야 되는 경기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세팅 중앙에서 내리 꽂았습니다. 네, 강우석 선수의 장점이 바로 이런 거죠. 후위에서 리시브를 해주고 바로 날라와서 공을 때려주는 모습 굉장히 빠르거든요. 1학년 선수들의 활약이 성균관대학교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여기서 원포인트 서버, 원포인트 블로커 박자수 선수 투입해 줍니다. 다시 한번 임성진이 서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성진. 임성진의 서브. 네, 잘 뛰어났어요. 2단 세팅 일단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중앙에서 임성진 막힙니다. 네, 지금 정성환 선수 손에 걸렸죠. 이번에는 작정하고 임성진한테 공을 몰아줬거든요. 네, 정성환 선수도 신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197cm 아주 튼튼한 블로킹 벽을 세워줬죠. 중앙에서 3명의 블로커들이 임성진 선수를 막기 위해서 한번 떠봤습니다. 네, 블로커들이 이미 타이밍을 잡고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임성진 선수가 피해갈 공간이 없었고요. 최연규 맞춰 올라갑니다.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킥! 두 점차까지 쫓아가는 경기대학교. 네, 다급히 작전시간 요청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일단은 흐름을 한번 끊어줘야 되는 성균관대학교겠죠. 이 세트 이제 매치 세트 포인트를 남겨놓고도 성균관대 선수들이 약간의 상기된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두 점차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또 경기대회는 지금 절박하거든요. 이번 세트까지 빼앗긴다면 그냥 0-3으로 셧아웃 패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앞서 나가는 분위기 다시 한번 다독이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불렀고요. 1, 2세트 경기대학교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나쁘지 않았지만 상대의 경기력이 더 좋았기 때문에 또 승부처에서 상대 한 방을 허용해주고 말았기 때문에 경기대가 아쉽게 고개를 떨궜는데요. 이번 세트 누가 가져갈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이후에 상대방이 더 잘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자신의 플레이가 필요한 경기대학교인데요. 네, 범실이 나왔죠.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해줘야 되는 경기대학교. 네, 최영규 선수 지금 사이드라인에 바짝 붙여서 에이스를 한번 노려봤는데 많이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점수차 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지훈 센터. 박지훈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오른쪽 밀어준 공 네트 맞고 한쪽으로 떨어집니다. 네, 지금 행운의 득점이죠. 범실 이후에 행운의 득점 경기대학교. 네, 경기대학교는 또 한숨 돌릴 수 있는 게 박지훈 선수 서브 턴에 많은 연속 실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황경민입니다. 경기대학교 표정이 비장해 보이죠. 황경민 아무래도 4학년 선수도 올 시즌 또 드래프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2단 세팅 중앙에서 블락 성공 경기대학교. 네, 지금은 이원중 선수의 토스를 완전히 읽고 있었거든요. 이원중 선수 살짝 아니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한 점차까지 쫓아붙었습니다. 경기대학교 원정 팬들의 응원 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황경민 출발합니다. 네, 맞춰 때렸어요. 2단 세팅 오른쪽 백파스 잡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안쪽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경기대학교 찬스볼이죠. 왼쪽에서 공격 성공. 네,
드디어 하나 해주는 정태현 선수입니다. 동점이죠. 17대 17. 정태현의 이름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17대 17. 황경민 선수의 서브에서 또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황경민 선수 서브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성균관대 선수들 공격에서 좀 아쉽거든요.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세트 왼쪽에서 임성균. 네, 강우석 선수 좋은 득점 만들어줍니다.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경기대학교도 이렇게 쉽게 물러설 수 없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따라가줘야죠. 이원중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중 약간 선수끼리 겹쳤고요. 왼쪽 밀어넣습니다. 2단 블락 성공.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김준홍 선수 정말 블록킹 면에서도 많이 성장했네요. 오늘 뭐 높이면 높이, 스파이크면 스파이크. 네, 타이밍과 코스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김준홍 선수. 일단은 다시 두 점 차. 이원중 또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원중 2단 속공 공격. 아, 오늘 김명관 선수가 기댈 곳은 정성환 선수 쪽이네요. 정성환 선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시 한 점 차. 19대 18. 정성환. 정성환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네, 넘겨야죠. 임성진이 3단 넘겨냈고요. 경기대학교 2단 중앙에서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황경민 선수였습니다. 네. 작정하고 황경민에게 밀어줬고 황경민이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네, 이런 공격은 놓치지 않는 황경민 선수고요. 19대 19 다시 균형 맞춥니다. 정성환. 정성환입니다. 2단 세팅 왼쪽 내리꽂고 있는 김준홍. 오늘 김준홍이 성균관대학교의 캡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준홍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경기별 약간 기복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두 경기 모두 기복 없이 확실한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게 띄웠습니다. 강우석 서브가 네트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20대 20. 한 점 한 점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 양 팀의 3세트.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세팅 오른쪽에서 내리껐습니다. 김준홍 선수 직선 대각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좌우 전후 직선 대각선. 김준홍 선수의 활약이 성균관대학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 서브. 정승현 오버헤드 토스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블락 성공. 네, 이번 박지훈 쪽인가요? 나이스 블록킹이죠. 박지훈과 김준홍이 함께 떠봤었고 박지훈의 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대학교 라이트 쪽에서 너무 공격이 안 풀리고 있는데요. 점수 두 점 차. 성균관대학교가 경기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셧아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경기를 뒤집어내는 것이 올 시즌 또 경기대학교의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중계화면에 잡혔지만 강성현 감독 또 김성현 코치 잠깐 경기장을 찾은 모습이고요. 그 옆에 김철수 감독도 보이네요. 오늘 정말 성균관대학교의 홈팬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오늘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금요일 학교 끝나고 나면 학교 오기 싫어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네, 지금 다들 학교에서 지금 선수들 응원하고 있네요. 또 성균관대학교의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올려준 공 3단. 이번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나요? 네, 지금 최영기 선수 블록과 터치아웃을 유도했는데요. 일단 주심이 선심들을 불러 모아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과연 판정은 성균관대학교의 포인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나갔다는 아웃이라는 판정이죠.
상황인데 정승현 선수의 서브 계속 되는데요. 리시브 2단 세팅 신광무의 공격! 공격 성공!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기대학교였습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 오늘 경기를 끝내기 위한 포인트까지는 단 두 점이 남아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세팅 중앙에서 공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원중 선수 지금은 숨은 조력자죠. 완벽하게 공을 세팅해주는 모습이고요. 강우석 선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후위 공격 만들어줍니다. 오늘 홈에서의 완벽한 승리까지 이제 단 한 포인트 남겨놓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그 중심에는 김준홍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트를 끝낼까요? 김준홍 리시브 불안했고요. 중앙에서 황경민 일단은 경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24-22 최명근의 서브 2단 임성진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의 경기를 3-0 완승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경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경기대학교도 네, 결과적으로 3-0이지만 매세트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집중력 싸움에서 앞선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경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홈에서 열린 경기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승리가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남은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보시면 1세트 26-24 이것이 오늘 성균관대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또 세트였거든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 주스에서 이겼다는 사실보다 큰 점수차를 극복하고 역전극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 선수들도 잘 싸워줬습니다. 끝까지 뭐 포기하지 않는 모습 굉장히 아름다웠었고요. 오늘 네.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홈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 성균관대학교가 3-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선수 인터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준홍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홍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성균관대학교가 3-0 완승을 거두는데 네. 김준홍 선수의 활약이 빛났었거든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에 잘 안 풀렸는데 원준영이나 다학년형들이 잘 이끌어줘서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특히 김준홍 선수의 활약뿐만 아니라 신입생 선수들의 활약이 뛰어났었거든요. 네. 신입생 선수들과 어떻게 또 평소에 생활하고 계신가요? 좀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가장 뭐 말을 잘 듣는 선수는 어떤 선수 있을까요? 다 잘 들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제 경기대학교를 맞이해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홈팬들이 굉장히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시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김준홍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 치열한 접전 끝에 성균관대학교가 3-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조금 전에 만나보신 해결사 김준홍 선수를 중심으로 박지윤, 강우석 선수 등 여러 선수가 득점에 가담해준 것이 승인이었고요. 반대로 경기대학교는 황경민 선수를 도와줄 득점 지원이 좀 부족했죠. 외로운 에이스 황경민 선수의 고군분투가 안타까웠습니다. 네, 계속되는 치열한 접전 대학배구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은 최이슬 해설 함께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